경제계가 지난 29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갑작스러운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사고가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개막 행사를 취소했던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내일 개막할 예정입니다.